안녕하세요. 채널 EVP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응용 가공산업기사 실기가재 CA3반 8번 검증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죠. 어제 그 프로그램 짰던 거를요, 요 GVCNC를 가지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공구 세팅을 좀 해야 돼요. 공구는 외경 황사, 그 다음에 센터 드릴, 그 다음 외경 정사, 그 다음에 드릴. 드릴은 파이 20짜리 드릴을 하나 만들 겁니다. 돌출 길이는 대략 80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경은 20 정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도 이제 지정을 좀 해야겠죠. 자, 이제 색깔을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경 홈과 나사를 확인합니다. 자, 이상이 없고요. 이제 저장하고 이제 재료 세팅하러 갑니다. 재료는 길이는 93에 파이는 51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이제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 잡아줍니다. 원점은 이동 한 2mm 정도 할 거예요. 원점 이동 2mm.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짠 NC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8번이죠. 그 다음 메모리, 사이클 스타트 눌러가지고 가공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얘는 드릴 가공까지 진행됐어요. 외계 황사. 그 다음에 이제 센터 드릴 드릴. 그 다음에 이제 정사. 그 다음에 홍강홍 들어갑니다. 홈은 이제 1번 못되게 해야 돼요. 1번 못되기까지 한 것도 확인됐죠? 거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면을 자른 다음에 한번 다시 또 깎을 거예요. 내부 구조 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외경 황사. 그 다음에 센터 드릴, 그 다음 드릴, 드릴은 참 표현이 잘 됐어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저기 잘 먹죠. 그 다음에 정사, 그 다음에 홈. 못다기까지 이렇게 해서 1차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을 회전시키고요. 다시 원점을 잡아주고 전체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5mm만큼 마이너스 값을 넣어서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B면을 깎자. B면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외경 가공이고요. 센터들 외에는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어요. 자, 황사각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좀잘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제 전체 길이 맞춰주고요. 그다음 마무리 황삭 작업. 그 다음에 센터 들이 작업, 그 다음 정사. 그 다음에 홈가공 하고요. 홈은 두번 파죠. 한번 파고. 옆으로 이동해서 마무리 작업을 한번 더 파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두 번째로 갑니다. 다시 한번 파시고,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또 파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못다개 줘야겠죠. 1번 못다기. 그 다음에 나사 가고. 나사는 776 코드 쓰고요. 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어가요. 다 됐습니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나사랑 이제 일반 못다기 홈 있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 다시 한번 깎을 거예요. 어? 저 다시 한번 안 깎았나? 자, 88mm 이제 전체 길이 맞죠? 맞고. 잠깐, 다시 한번 깎은 걸로 기억하는데. 넘어가나? 잠깐, 좀 봅시다. 다시 한번 안 깎네요. 제가 잠시 착각했나 봅니다. 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오른쪽 부분 도면과 비교. 똑같죠?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 비교. 자,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값 구하는 거 캐드를 그려서 한번 치수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컴가공 8번이죠. 컴가공 8번 도면을 좀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형상을 따라 그립니다. 그래서 도형을 좀 그리는 중이고요. 각도선을 이제 그려야 됩니다. 각도선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틀렸을 거예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48도가 나왔는데 42도가 나왔어요. 이건 이제 불량 난 거고 다시 그립니다. 그래서 다시 각도선 이제 그리고요. 각도 확인. 48도 나왔죠? 다 됐고. 그 다음에 선을 이제 이어가지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 목수 한 다음에 치수를 뽑아가지고요.
어제 그 각도로 구했던 그 아마 길이값 같은데 Z 방향 길이값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각도값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길이값 뽑아야겠죠? 8.55. 그러면 전액장 프로그램이랑 이제 비교해서 Z값이 8.55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8.5 대신에 전체 거리값이 나왔으니까요. 저 위치까지 거리값 좀 뽑을게요. 실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61.55가 나오면 되는 거죠. 61.5. 자, 61.5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계산이 잘된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검증 부분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도면 가드 프로그램 짜는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오늘은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네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또 뭐를 이제 추가시킬 거냐면 우리가 어제 드릴 가공 추가했잖아요. 드릴. 그러면 이제 오늘은 드릴 그 구멍에다가 못다기 이제 좀 추가시킬게요. 못다기 C0.5 정도 주겠습니다. 요렇게만 추가시키는 걸 할게요. 자, 이제 내용 확인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퍼센트, 알파벳 5의 숫자 네 자리, 주석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기계 원점 복기, 공구 호출, 그 다음에 회전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시작 위치 잡아주시고요. 단면 좀 칠게요. X는 54에 Z는 0.5. G01, X는 마이너스 2점, F 0.1, N 08. 단면을 치고요. 그다음 Z는 5점. 그다음에 N 09. 그다음 G00, G40, G00. X는 150점, Z 150점 이렇게 해서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1차 끝내줍니다. 단면만 친 거예요. 단면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센터 드릴서부터 이제 불러와야겠죠. 회전수는 800점도 주는 걸로 하고요. N03, G09, X는 0점, Z 5점 잡아주시고 G01, Z는 마이너스 2점 잡아주시고 F 0점에 N08. 그 다음에 다시 Z는 5점으로 빼주시고 N09. 다시 G09, X150점, Z150점, M05, N01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 드릴 가공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릴 가공 들어갑니다. T0404, G90, S400에 N03, G00, X0점, Z5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 775, R0, R
3점도 줄게. R3점. 그 다음에 N08. 그 다음에 775. 그래서 75 맞나? 갑자기 이게 생각이 또 가물가물하지? 잠깐만, 여기서 저장 좀 하고요. 가끔 제가 건망증이 생겼어요, 요즘. 건망증이 생겨가지고 좀 책을 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 가끔 아마 맞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한번 좀 체크 좀 할게요. 75는 맞는 것 같은데 맞겠죠? 이 건망증. 건망증이 순간 생겨요. 자, 네, 갑니다. 틀리면 뭐 수정하면 되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Z 마이너스 40 정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Q 5000. F 0.1.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드릴은 20파이짜리예요. 여기다가 이제 못따게 해줄 거예요. 그 다음 G09, XM150조, Z150조, N09, N05, N01 들어갑니다. 드릴까지 끝냈습니다. 그럼 다 됐으면은 이제 외경 들어가야 돼요. T0101. G96, S는 120, N03. 지공공 X는 50, G40이 넣어줘야 돼. G42, 지공공 X는 54점, Z는 0.1점. 아, 이거 정상으로 해야겠구나. 정상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0으로 하면 되겠네요. 0으로 하고. 그 다음, G0은 X는 마이너스 2점 넣어주시고, F0.1. 그 다음, 절삭력 키시고. 그 다음, Z는 2점으로 빼주시고, 다시 G00, X는 이제 C1이잖아요, 얘가. C1이고, 연장해서 3. 그러면 43까지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 X는 G01, X는 49에 Z 마이너스 1점으로 못따기 합니다. Z는 마이너스 27, 8, 35, 40만큼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다 됐으면은 X는 54까지 올라가 주시고 G40, G00, X는 150점, Z는 150점, N09, N05, N01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요게 이제 외경 단면 치고 황삭 돌린 거예요. 황삭이 아니라 외경 정삭 돌린 거죠. 외경 단면 돌리, 여기, 외경 단면을 절삭하고, 그 다음에, 외경, 이제, 외경이 파이 부분이 아니라 직경 부분, 외경의 직경 부분을 깎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홈 들어갑니다. T0505. 그 다음에 G50, S는 800. G90, S는 80, N03. 그 다음 G00 X는 15, Z는 X는 54에 Z는 마이너스 15 들어가주고 G01 X는 40, F0.1 N08, G04 X는 1점, G01 X는 54점까지 올라가 주시고 절삭력 끕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절삭력 끄면 안 되죠? 절삭력 끄면 안 되고, 여기서 다시 Z는 마이너스 15.3, 1번 못하게 해야겠죠? X는 40, 49까지 내려가 주시고, X는 48.4, Z는 마이너스 15.
X는 49점, Z는 마이너스 14.7. 이렇게 해서 1번 못하게 해줍니다. 뭐다된 거고요. 안정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홈까지 끝났어요. 홈에 홈파하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1번 못하게 두 군데 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내경공구 블루화이트 0606. 그 다음에 G50S는 1000. 1200죠, 1200. G96S는 100. N03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G41, G00X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못따게 한다고 했잖아요. 얘도 연장 개념으로 가야 돼, 연장. 연장이니까, C3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3을 둬야 되니까 26. Z는 2까지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이제 바로 못따기 합니다. G01, X는 20에 Z-1. 이렇게 해서 이제 못따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못따기가요.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으면 이제 못따기를 하는데, 연장을 해서 이렇게 못따기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도 또 연장을 또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깔끔하게 끝날 거 아니에요. 못따기 한번 더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X는 18에 Z-2.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못따기에 못따기에 못따기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다 됐으면은 이제 Z 뒤로 빼주시고 G40, G05, X는 150점, Z 150점. 절삭력 오프, 추측 정지, 그 다음에 정지. 이렇게 해서 내경 구멍이죠. 구멍에 이제 1번 못다에까지 완료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A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B면 갑시다. B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각도 외에는 뭐 특별히 얘도 문제 될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원래는 이제 알파벳 5의 프로그램 번호 2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G11, G54, G99, G28, U0. W0. T01, T0101, G50S는 1500. G96S는 120에 N03. 그다음 G00, X는 54점, Z는 7점. G71, U값. 그다음 R값, 절삭력 Q시고. G71, P값, Q값, U값. W값, F값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G00에 G42가 들어가야겠죠? N10번. 그다음에 G00.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점, Z는 7점 잡아주시고, G0에 Z는 0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X는 12까지 올라가주시고, X는 16이 Z 마이너스 2점 해서 1번 못다, 이제 C2 못다게 해주시고,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20만큼 갑니다. 그 다음에 X는 20이니까요. 20이니까 1번 못따기 해서 19.4까지 올라가 주시고, X는 20에 Z-20.3까지 갑니다.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30만큼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산해 줘야겠네요. 자, 우선요. 30 도를 탄젠트로 묶어서 계산을 하고, 그럼 0.577. 0.577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길이값 6을 곱해주면 돼요. 곱하기 6. 그러면은 3.46. 3.464인데 3.46 정도 나온다 치고, 요 높이가 3.46이에요.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6.92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6.9이면은 30에 6.9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23.07. S는 23.07까지 올라와 주시고 30에서 6.91을 뺀 값입니다. 잠깐만, 9이면 98 나와야 되잖아. 98.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X는 30에 Z-36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테이프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30에 10이니까 42만 가져주시면 되겠고, 아니군요. 42가 아니라 쭉 가면 되겠네. 53까지 가져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8이 16을 빼면 33까지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G03, X는 49, 16도가 아니라 49죠.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8만큼 더 가니까 61, 그 다음에 R8이 됩니다. 다 됐으면 G01, X는 49.02, Z는 마이너스 63까지 가주시면 되겠죠. 이건 버제고용이에요. 특별히 임의를 부여하지 마시고 버제고한다는 뜻입니다. 다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B면 황사학 사이클을 끝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황사학 사이클이 어렵지 않은데 B는 황사학 사이클이 좀 어렵죠. B는 황사학 사이클이 좀 어렵다. 그거 이제 주의해 주시고, 특히 저 테이퍼 같은 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다음 바로 이제 정답 갑니다. T0303, G96, S는 150에 N03, 그 다음에 G00, G42, G42, G00, X는 54점, Z는 2점 잡아주시고, 그다음 770, P10번, Q20번, F0.N08 들어갑니다. G70, P10, Q20, F0.N08. G00, X150점, Z150점, N09, N05, N01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사각을 이제 끝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홈 갑니다. 홈이 좀 어렵죠? 회전수는 이 조건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특별한 거 없고. 우선 첫 번째 홈은 20이니까 24만큼 가주시고, Z는 마이너스 20. 그 다음 G01, X는 12점, F0.N08, G04, X1점, G01, X는 다시 20만큼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 Z는 마이너스 19만큼 뒤로 빠져 주시고, 다시 G01, X는 12점. 다시 G04, X는 1점, 다시 G01, X는 20점까지 올라가서 1차 홈을 끝내줍니다. 그다음 G00, X는 34점까지 올라가 주시고, Z는 마이너스 42에서 4를 넣으니까 46만큼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얘는 한 번에 끝내나요? 홈한 번. 그래서 G01, X는 24까지 한 번에 끝내주시고, G04, X1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G01, 다시 X는 올라갑니다. 34까지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46.3, 그 다음 다시 X는 30만큼 내려가주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못하기 들어갑니다. X는 29.4, Z는 마이너스 46. X는 30점, Z 마이너스 45.7. 이렇게 해서 이제 못하기 끝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X는 다시 34까지 올라가 주시고 절삭력 끄고 안전걸 띄워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 끝냈고요. 홈까지. 이제 나사까지만 끝나자. 자, 나사는 지난 시간에 G76 썼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G92로 하겠습니다. T0707, G90S는 800 정도 주시고, N03. G00, X는 20점, Z는 2점 잡아주시고, 그다음 G92, X는 15.5, Z는 마이너스 19점, 그다음에 R0점, F는 2점, 그다음에 절삭력 키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X는 15점, 그다음에 X는 14.5, X는 14.25, X는 14. X는 13.8, X는 13.7, X는 13.6. 여기에 이제 2.4를 빼면 이렇게 되는 거죠. 16에서 2.4를 빼면 이렇게 13.6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번이네요. 9번 프로그램도 완료가 됐습니다.